조선시대 서울 1392년부터 1863년까지. 한성의 지도. 한양 건설 시작부터 이렇게 쭉 역사를 담아놨습니다. 태조 이성계, 초상화, 지도, 수선 정도. 성터 만드는 그런 지렛대들이 있겠죠. 성굴 돌기, 돌, 기둥이 돌을 들어 올려가지고 하는. 이렇게 성을 쌓는 거죠. 대장군자. 청통. 지도 근데서 비춰가지고 좀 잘 안 보입니다. 사람들, 한성에 나온 그 그릇들, 깨진 것들이. 북촌에 살고 있었던 분들, 좀 상류층이었죠. 이쪽에 있던 분들이. 진열, 실, 폐. 옛날 의복들. 옛날 한성 1300분의 1, 300분의 1로 만드는 한성입니다. 옛날 궁궐터 주변으로 이렇게 쭉 사대문이죠. 동대문, 서대문, 이렇게 남대문. 투사가 돼가지고 별로 좀 안 좋습니다. 귀가의 중추 육조거리 의인이죠. 안성부에서 내리는 거예요. 옛날 임금 행차 때 저 광화문에서 남대문 이쪽까지 오는 그
행차를 해놨습니다. 의차 행렬이죠. 옛날 화폐 봉봉. 유기 그릇. 서울에 청계천이죠, 여기. 좀 상인들. 추국이 앞에 추국이 있습니다. 중촌. 무한 박씨 집안 전통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지도 많고. 남학신들, 집신부터 남학신. 해태산이 있고, 남쪽만 남촌이죠. 한성에 남쪽, 북쪽, 이렇게 북촌, 남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효 세자 영비 예전에 이제 한강에 이렇게 도선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름에 이제 부채 판 가장 오래된 거랍니다. 판문.